본 동영상은 레이저 솔더링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켜주십시오. 온도 조절기의 PAR 버튼을 연속 6번 누르세요. 컴 인터페이스. 그런 다음 엔터를 클릭하여 통신 프로토콜을 선택하십시오. 상하키로 485를 선택하십시오.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PAR을 눌러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상하키를 눌러 전송 속도를 115.2로 설정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PAR을 두 번 눌러 지연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5로 설정하십시오.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PAR을 두 번 눌러 온도 컨트롤러의 메인 인터페이스로 돌아갑니다. 온도 컨트롤러의 통신 설정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결 시에는 재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C에서 온도 제어 프로그램 센서 툴 G64비트를 열어주십시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메인창이 뜹니다. 연결할 컴포트를 선택하십시오. 커넥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도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와 연결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버튼은 디스커넥티드로 바뀌게 됩니다. 디스커넥트를 클릭하십시오. 어느 컴포트인지 모르는 경우 서치 버튼을 눌러서 검색합니다.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컴포트를 찾고 연결합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디바이스 컨트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본 설정창에서 온도 제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 사용이 처음이면 소프트웨어의 파라미터 구성이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인풋 1과 인풋 2 모두 스타트 스톱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인풋 3는 이머전시 스톱을 선택합니다. 아웃풋 1은 리밋 밸류 아웃풋을 선택합니다. 온도 임계값은 260으로 설정합니다. 반환 차이 값은 2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창을 닫아주십시오. 센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서드 파티 디바이시즈 장치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창을 닫아 주십시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은 처음 한 번에 세팅만 하면 됩니다. 다음 연결 시에는 재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 컨트롤러 프로그램즈 탭을 클릭하십시오. 혹은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십시오. 프로그램 수정 후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온도 조절기로 전송합니다. 현재 온도 제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도 컨트롤러의 LED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탭에서 실시간 온도 커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뷰어 버튼을 눌러 이전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데이터 녹화 설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곡선이 기록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의 기본 소개를 마칩니다.